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27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또 사고 차량에 동승하며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로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여간 서울,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380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